정신력도 많이 약해지고 힘들었었는데 목표하던 점수를 이루고 나니 나도 내가 마음먹은 걸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성적 발표가 되고 나서 일하고 있을 때 확인을 했는데 저는 진짜 너무 기뻐서 소리를 악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태원에 가서 맛있는 수제버거를 먹었네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의료대학 입학 분석 연구를 하고 있는 30살 프로그래머 박창현입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학, 학원, 과외 여러모로 정말 많이 고군분투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몰랐고 이제껏 대략의 감각, 눈치로 운 좋게 연명하던 영어 실력이 탭스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탭스 시험을 볼 때 시간은 턱없이 부족을 했고 청약 문제들은 귀를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그래도 나름 혼자서 열심히 한답시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몇 번씩이나 풀고 1월부터 매 탭스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중에 탭스 시험을 칠수록 막연함만 커지는 거예요. 청해는 여전히 안 들리고 시간 부족에 내용 파악도 안 되는 독해. 그래서 탭스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인강의 힘을 빌어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컨설 탭스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장의 키워드 및 주제문을 찾고 이제 전체 글의 주제를 찾는 연습. 이게 좀 뻔하고 말로 하기는 이렇게나 쉬운데 막상 실천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연습을 통해 독해의 핵심인 문해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해석을 보고 끝이었어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4시간, 5시간은 금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컨설탭스 강의에서 알려주는 방법처럼 이렇게 2지문, 3지문에 3시간, 4시간을 쏟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의 주제를 찾고 글 전체의 주제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 목표 달성 즈음에는 탭스의 정석 모의고사 문제도 똑같이 적용해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에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탭스는 양보다 질이었습니다. RC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을 재워놓고 한 해 풀고 며칠간은 오답풀이 하는 식으로 컨설 탭스 문제집에 수록된 실전 모의고사 3회분을 5회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자신만의 RC 풀이가 잘 되는 루틴을 가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령 저는 RC를 처음 시작할 때 청해하랴 뭐 단어 시험 치르랴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면서 이제 꽤나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RC 처음에 있는 빈칸을 풀기보다는 뒤에 빈짐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시험집 파본 때 뭐 봤었던 친숙한 주제 먼저 내가 이 문제는 풀어도 되겠다 싶은 문제를 먼저 풀고 빈지문을 다 풀고 국어원 접속사부터 이제 차례대로 풀고 맨 마지막에 빈칸 문제 1번부터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저만의 루틴이 항상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저에게는 꽤나 잘 맞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청해 공부는 틈틈이 짬나는 시간에 복습 공부를 했습니다. 탭스를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단어도 어렵고 말이 너무 빨라서 청해에 못 듣는 문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스쳐가는 청해만 쭉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모의고사를 푼 것을 복습하는 게 필요를 했는데 복습은 많이 하기 싫어서 출퇴근 길에 계속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다만 한두 문제라도.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어제 모의고사의 파트 1을 다시 듣고 또 퇴근길에는 다시 문제를 한두 문제 더 듣고 그렇게 계속 같은 걸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못 듣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문법 어휘 영역은 따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독해를 위해 단어를 정리해 암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외우는 작업을 필차에 이뤄왔습니다. 단어들을 보면 대강의 느낌은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단어 그리고 또 단어가 익숙하고 자주 본 것 같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렇지만 제대로 한 번도 외우지 않았었던 단어를 그 단어장에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사실 제공받은 단어 수고로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직접 정리하고 꾸준히 보고 외웠던 게 많이 독해에서도 그렇고 문법, 단어 영역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 고향도 제대로 못 갔었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독서실에 가는 게 이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견뎌내고 거의 매일 독서실에 갔어요. 독서실에 가서 그냥 핸드폰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탭스 공부를 한 6개월 동안 정신력도 많이 약해지고 힘들었었는데 목표하던 점수를 이루고 나니 나도 내가 마음먹은 걸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다음에는 어떤 공부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점수를 딱 받아봤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시험을 너무 못 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치고 나서부터 바로 2주 뒤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 성적이 딱 발표난 그날에 딱 커트라인에 걸친 성적 발표가 되고 나서 일하고 있을 때 확인을 했는데 저는 진짜 너무 기뻐서 소리를 악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태원에 가서 맛있는 수제버거를 먹었네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저는 캡스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다음처럼 조금 달랬어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학원을 30살에 가나 31살에 가나 어느 날 50살이 되건 60살이 됐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어차피 일단 목표 점수를 달성할 거니까 될 때까지 목표 점수를 달성할 때까지 하자.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훗날에 보면 지금 투자하는 몇 개월의 시간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주할 결과는 목표 달성이실 겁니다. 화이팅!